건강한데 꽃이 시들어서 걱정이에요. 싱그러웠던 국화 화분에 시든잎이 늘어났고 건강했던 할머니는 무서운 병과 싸우고 있습니다. 병원에 가는 날은 더 많아졌고 독한 약의 종류는 늘어만 갑니다. 국화차는 할머니를 위한 손녀의 정성. 오늘도 그 마음을 전합니다. 내가 자라게 뭐 아들 돌보고 뭐 해야지. 내가 뭐 해줄까 미안해. 도시와 바다, 경계 없이 내리쬐는 한여름의 햇빛. 가을이 오려면 한참이 남았건만 11살 채원이네 집엔 노란 국화가 계절도 모른 채 피었습니다. 꽃이 피면 따고 또다시 꽃을 피운 지 4개월. 곱게 키운 국화로 꽃차를 만들기 시작한 것도 4개월째입니다. 15초 남았다. 2초, 1초. 복잡하긴 한데 그래도 할머니 위한 거니까 괜찮아요. 할머니 건강이 우선이니까. 11살 소녀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 할머니. 지난 2월 병원에 다녀온 할머니는 더 이상 청소일을 나가지 못했습니다. 어른들은 할머니가 백혈병에 걸렸다고 했죠. 할머니 맛있다? 맛있어. 엄청 해도 좀 맛있네. 엄청 해도 좀 맛있네. 엄청 맛있다. 골수성 혈액암인 백혈병은 참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할머니의 머리카락도 모두 아사갔으니까요. 여기에 많이 나요. 여기요? 응. 할머니 머리카락 다시 나면 검은색이 나야 되는데 흰색이 나? 까만 흰머리에 까만 거 나고 흰머리에 원래 나는 흰머리에 채원인 하루빨리 할머니와 예전처럼 살고 싶습니다. 올라가자. 네. 할머니는 요즘 외출을 하는 게 참 번거롭습니다. 하지만 손녀의 성화엔 어쩔 수가 없는데요. 왜 이렇게 가발 쓰고 나가세요? 머리 싫어가. 우린 사람도 봐야지 깜짝 놀리잖아. 머리 볼라 깎아.